나이키 에어맥스 1G. 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연습 스윙 정말 많이 하잖아요. 연습 스윙 하면 야, 너는 왜 연습 스윙은 프로인데 공은 고딱으로 치냐?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죠. 그런데요, 연습 스윙의 중요한 의미가 빠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프로들이 연습 스윙을 하는 의미와 또 우리가 연습 스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. 네,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코스에서 여러분들의 모습, 뭐 잘 치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예로서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연습 스윙. 연습 스윙 뭐 기가 막힌데요. 이게 1번. 남자는 아니면 골프는 다운 블로우지. 이게 2번. 어떤 걸 느끼셨어요? 사실 두 번째 연습 스윙은 사실 못 칠 것 같이 보였어요. 하지만 첫 번째 연습 스윙은 못 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. 그런데 왜 안 맞았을까요?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. 친구야, 너는 연습 스윙이 진짜 좋은데 조금만 연습하면 실전 스윙도 좋겠다. 이건 말이 안 돼요. 왜 말이 안 되냐면 연습 스윙은 내가 어떤 스윙을 해야지라는 걸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. 그런데 프로들은 어떤 걸 하는 줄 아세요? 프로들이 샷을 할 때, 뭐 세컨샷을 들어갈 때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?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?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. 여기에서 이런 느낌의 부드러운 스윙을 연습을 하고 실전 스윙을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.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. 선수들이 하는 연습 스윙의 이유는 바닥을 체크하는 겁니다. 제가 레슨을 하면서 회원님, 프로들이 왜 연습 스윙을 할까요? 이렇게 질문하면 스윙 연습하려고? 좀 감을 좀 찾으려고? 그런 얘기 하는데 틀린 건 아니죠. 그런데 정말 몇십만 번 인생 동안에 스윙 연습을 했던 그 선수들이 그 상황에서 스윙을 몰라가지고 스윙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? 스윙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입니다. 그러면 그 상황에 이렇게 매트처럼 평평한 상황이 아니고 막 울뚝불뚝불뚝불뚝 하죠. 그러한 상황에 내가 스윙을 했을 때 내 클럽이 어디에 맞는지, 그리고 심지어 내가 클럽을 다 잡았을 때 땅을 막 깊게 맞는 건 아닌지, 내가 클럽을 다 잡았을 때 뒷땅이 나는 건 아닌지, 아니면 다 잡았을 때 탑핑이 나는 건 아닌지 지형 상황을 판단하는 게 연습 스윙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. 그럼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럼 드라이버는 연습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형이 매일 달라져? 똑같잖아. 근데 그것도 그러면 지형을 측정하는 거야? 그것도 지형을 측정하는 걸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선수들이 스윙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아이언 때는 스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드라이버가 갑자기 잔디에 스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공 위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 스윙의 높이를 체크하는 게 연습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. 물론 이것만을 위해서 연습 스윙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여기에서 뭐 스윙을 교정하고 있는 선수들은 내가 테이크백을 제대로 여기서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빼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점검을 하긴 합니다만, 가장 중요한 거, 뭐 그냥 연습장에서 하는 건 크게 의미 없을 수 있지만 필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의 높이를 체크하는 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러한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공을 쳤을 때 스치는 패턴으로 해서 이런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러면 우리
한번 어프로치를 생각해 볼까요? 어프로치를 생각하면 타이거 우즈라든지 로리 맥길로이라든지 뭐 제이슨 데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지만 그 선수들이 숏게임을 할 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.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 짧은 거를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탁, 탁 하고 어프로치 이렇게 하는데 연습 스윙을 그게 뭐라고 10번을 넘게 할 때가 있어요. 여기서 계속 지금 같은 경우 바닥 안 맞았죠? 지금 같은 경우 너무 강하게 맞았죠? 본인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지금 상황에는 이렇게 정말 살살 스쳐야 되는 그러한 느낌의 샷이 필요한 거예요. 그 느낌이 오기 전까지는요 선수들은 샷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의례껏 연습 스윙 두 번 해야 한다, 두 번 하고 샷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냥 무심코 들어가죠. 그냥 그런 것처럼. 그런데 실제로 선수들은 내가 원하는 바닥 터치가 나오지 않으면, 바닥 터치가 나오지 않으면 샷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어프로치 할 때도 어프로치를 연습을 했을 때 좋아, 쓱 소리 아주 좋아. 그럼 여기에서 그 쓱 소리를 들어서 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터치감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샷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오늘 내용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. 연습 스윙의 목적, 제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여러분들 스윙 속에서, 뭐 연습 스윙을 한다고 당장 그 순간에 스윙이 바뀌겠어요? 절대 안 바뀌어요. 여러분들의 스윙을 바꾸는 건 이 지문과 같아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스윙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그 스윙이 나쁜 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윙을 가지고 저점을 내가 원하는,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는 저점을 찾아서 그대로 스윙을 하는 게 연습 스윙을 하는 목적이라는 거, 특히 실전에서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필드에서 실수 정말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. 아셨죠?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절대!